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HMC 투자증권 이영원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계절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봄이 맞는데 봄이 짧아지고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근래 이상기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덕스러운 것을 두 가지로 치자면 날씨하고 여자분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시장이 참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날씨처럼 코스닥의 이봄 국내 증시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지금 많이 나눠져 있는 느낌인데 언제쯤 시장 전체가 좀 따뜻한 훈풍, 온풍이 좀 불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날씨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뭐 차가운 겨울이 그 주가가 어려운 기간이고 뭐봄 이후가 이제 좀 좋아지는 구간이라고 하면 뭐 굳이 봄안 거치고 여름으로 바로 가도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아무튼 그렇게 순리대로 가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이 다 나쁜 것이 아닌데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고 특히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 나름의 악재들이 뭐 워낙 많이 등장을 하면서 좀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좀 장기화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장 주변 여건을 보게 되면 뭐 온갖 곳에 그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뭐 예를 들면 남북 간의 긴장 뭐 이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를 분명히 좀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엔화 문제 막 한참 제기가 됐습니다만 그게 조금 지나더니 중국 경기 문제 그리고 상품 시장 가격 폭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한국 시장이 지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뭐 1분기 기업 실적에서 뭐또 역시나 이번 분기에도 어닝 쇼크가 좀뭐 여기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투자 대상을 굉장히 범위를 좁혀놓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그 거래소 시장 전반이 부진한 것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할 대상을 찾기가 좀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선전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점진적인 반등, 뭐 단계 계단식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가능성을 좀 두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지. 뭐 지금 그 점진적인 회복을 그 가능케 하는 요인들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좀 점검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뭐 어제 뭐 미국 시장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이고 돈을 계속 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 경기 지표가 오히려 빨리 개선되지 않고 좀 완만한 모습을 보이는 게 대규모의 자금을 계속 공급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제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외 시장과 그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느냐 여부를 봤을 때 지금 걸림돌이 되는 이슈들이 하나씩 제거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남북과 관련된 이슈 뭐 이런 부분들도 점차 긴장이 완화된다면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거고요. 외환 시장에 있어서 부담은 엔 같은 경우가 지금 달러당 100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내용이 고착화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큰 부담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게 보고 싶은 부분은 최근 원달러 환율인데요. 네. 어쨌거나 분기 평균으로 환율을 계산을 해보면 지난 두 분기 동안, 그러니까 1분기하고 직전 그 작년 4분기의 그 환율, 평균 환율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가 1190원 정도, 1분기가 1180원대 중반, 이거밖에 안 됐었던데 반해서, 4월 들어서 지금까지 환율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뭐 1120원대 수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환율이 분기 내내 유지가 될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좀 상당한 개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1분기 실적 발표하는 동안에 어닝 쇼크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환율과 관련한 부담이다라고 하면 2분기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크게 벗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개선될 때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환율도 뭐, 달러화에 대한 환율뿐만 아니라, 엔화에 대한 환율, 유로화에 대한 환율, 또, 위안화에 대한 환율, 우리의 상대국과의 우리 통화의 비율, 이거 전부 다 보려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군요.
자, 근데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글로벌 양적 완화인데 새 정부 들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슈퍼 추경, 슈퍼 추경이라고 그러죠. 17조 원 넘는. 근데 이제 해외 이 신용평가 기관들에서는 일부에서는 피치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담도 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양책에 대한 효과, 약발이 좀 감소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전통적으로 금융시장, 특히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융시장에서 선호하는 정책 대응은 아마도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하는 것도 좀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연준의 그 양적 완화라든가 혹은 그 이전에 그 역사적으로 그 동향들을 쭉 보게 되면, 이제 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격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이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어느 대상, 어느 계층 혹은 어느 산업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 실제 효과가 시장에 그 나타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슈퍼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시장이 좀 더 그 따끈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그 결합이 됐을 때, 즉, 금통위의 금리 인하라든가 뭐 이런 조치하고 결합이 되었다면, 좀 더 그 분명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쉽게도 그 양쪽, 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집행 시기가 좀 엇박자가 나면서 시장의 반응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성에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이러한 그 재정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실물 경기 살아나는 데 있어서의 효과보다도 금융시장의 반응이 좀 아주 우호적으로 나오기,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다소 부족한 그런 모양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시의 적절하게 때가 있는 것인데, 이번엔 좀 시기가 조금 애매모호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돌발적인 리스크나 재료보다는 본질이 좀 더 충실하면은 시장이 튼튼할 텐데 본질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기업들의 어닝 실적이 발표되면서 어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논란도.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외부 회계 감사법인이 감사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접근하는데 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을 들어가 보면 다 있긴 한데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또 하시고 계시는지요? 예, 특히 이번 분기 실적 지난 그 GS 건설 때부터 좀 사실 좀 충격적인 부분이 많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가뿐만이 아니라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도 그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좀 굉장히 당혹해하는 이제 그런 결과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애널리스트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에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 이면에 숨겨진 부분까지 다 확인해내기는 사실은 좀 불가능한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개별 기업들이 얼마만큼 신의를 가지고 공시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좀 그만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어닝 쇼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뭐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GS 건설이나 뭐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 다른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그 모습들은 이번 그 1분기 실적을 실제로 발표하는 시점에서 1분기 실적이 악화되었다면 악화된 내용의 원인이 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짚어주고 그리고 2분기 이후에 그 동향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는 그런 그 전망치를 내준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실적 발표에서 오는 그런 스캔들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기회에 어떤 뭐 부실이 있다면 좀 다 털고 깨끗하게 한번 다시 또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은 분명히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양극화와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는 몇 년째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일부 중소형주는 시세가 괜찮단 말이죠. 신고가를 내고 있고 물론 실적에 근거한 기업들이 대부분일 텐데 자, 이 선별과 선택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시장은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그 진짜 실력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뭐 밟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 그 전 세계 금융 시장의 흐름과 어떤 맥락을 같이 해서 볼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우리 기업들의 그 소위 말하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 배율이 뭐 역사 뭐 그 201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8.5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그 폭이나 크기, 방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 돌발적으로 분출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코스피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장 내 구조도 다시 또 좀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큰 대형주로 옮아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의 그 패턴 변화를 좀 염두에 두고 공략 대상을 좀 한정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은 절대 비교가 아닌 상대 비교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국내 증시 전체의 PER이 8.5배 수준. 근데 이제 해외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PER은 뭐 20배에 가까운 뭐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이영원 투자 전략 팀장이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